안녕하십니까? 교사 노트북 마스터 3편에서 윈도우 10을 설치했는데 윈도우 설치 후 간단한 설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더보기의 내용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윈도우 설정은 제 개인적인 기준이며 여러분 각자의 취향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말하기 무섭게 윈도우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상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동안 나머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입니다.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개인 설정, 테마,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휴지통, 제어판, 네트워크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아이콘이 좀 크다면 오른쪽을 누르시고요. 보기 작은 아이콘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콘 정렬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윈도우 배경 설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개인 설정 테마 내리셔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더 많은 테마 보기 클릭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테마를 선택하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테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로그인 하시면 장치가 바뀌어도 동일한 테마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관심 없음으로 하겠고요. 적용. 그러면 바탕화면 테마가 방금 다운받은 것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클릭하시면요. 설정된 상태에서 배경으로 가시고요. 내리시고 난 다음에 30분 간격으로 사진 변경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업 표시 줄 설정입니다. 작업 표시 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요. 첫 번째 작업 보기 단추 표시 해제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누르시고요. 검색 아이콘 표시 설정하겠고요. 메일 앱 작업 표시 줄에서 제거하겠습니다. 작업 표시 줄 오른쪽에 보면 날씨가 있는데요. 뉴스 및 관심사이고요. 오른쪽 클릭하시고 뉴스 및 관심사 끄기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업 표시 줄 잠금 해제하겠습니다. 작업 표시 줄 설정 들어가시고 설정 들어가셔서 작은 작업 표시 줄 단추 사용. 그러면 아이콘 크기가 작아지겠고요. 그리고 쭉 내리셔서 작업 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 클릭하셔서 작업 표시줄이 꽉 찼을 때 하나로 표시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끄기입니다. 검색 누르시고 UAC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이 있고요. 클릭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본 설정이 권장이지만 항상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알리지 않는 거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 설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 또는 내 컴퓨터에서 파일,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파일 탐색기 열기를 즐겨찾기가 아니라 내 PC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가 있는데요. 혼자 쓰는 노트북이라면 상관없지만 가족이 함께 사용한다면 최근에 사용된 파일 표시와 폴더 표시를 해제하시면 사용된 흔적이 남지 않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윈도우 디펜더 켜기입니다. 시작, 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 윈도우 보안, 윈도우 디펜더를 켜려고 들어왔는데 켜져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윈도우 디펜더가 있기 때문에 따로 백신 프로그램을 깔 필요는 없습니다. 키보드 설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 키보드로 검색하시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재입력 시간을 짧게 설정하겠습니다. 타이핑을 할때 다시 입력하는 시간을 짧게 설정하면 그만큼 반응 속도가 빠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전원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옵션. 전원 관리 옵션 만들기로 들어가셔서 고성능으로 클릭하시면
균형으로 설정될 때보다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르겠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에서 배터리를 더 빨리 소모시킨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댑터를 사용할 때는 고성능으로 사용하시고요.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균형 조정으로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덮개를 닫으면 수행되는 작업. 보통 노트북 덮개를 닫고 다시 열 때는 절전 모드로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역시 배터리 사용이 많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 저장, 전원 관리 옵션과 덮개를 닫았을 때 수행되는 작업 선택은 고성능으로 설정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지만 배터리 사용과 연결된다라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편 배터리 설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세팅하는 동안에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지금 다시 시작을 누르겠습니다.